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또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슬희 전문가가 보고 계신 올장 특징주 제이콘텐트리와 CJ프레시웨이인데요.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 제이콘텐트리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상승력이나 힘은 이제 CJ프레시웨이 쪽이 더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매수를 하기에 더 부담이 없는 자리는 이제 제이콘텐트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콘텐츠 제작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난해 매출액이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했지만은 영업이익이 좀 적자전환을 하게 되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올해부터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송의 성장 여력이 굉장히 좀 무한대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예상 매출액이 이제 올해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14% 정도가량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드디어 좀 흑자전환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송 사업에서 현재 그 JTBC 쪽에 이제 일주일에 7일 내내 이제 다 편성을 지금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JTBC와 이제 OTT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동시 방영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OTT에 대한 어떤 오리지널 공급이라든지 어떤 그 제작 규모 확대에 따라서 또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눌려 있는 자리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올해 예상 이 JTBC향 작품이 한 15편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TT형도 총 이제 25편 정도로 작년 대비 한 8편 정도 이제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미국 자회사 이제 윕에서도 한 5편 정도 제작을 할 예정이고 이제 동남아향까지 본다면은 총 이제 35편 정도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더 콘텐츠 규모가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는 이제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현재 좀 급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 때문에 지금 실망 매물들이 조금 출회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3개월간 조금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 작품 개수나 이런 제작 규모들을 봤을 때 전년 대비보다 좀 나아질 것으로 많이 보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적자 기업이 이제 흑자를 전환할 시에는 이제 주가 모멘텀이 새로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낮아진 주가는 오히려 이제 저평가의 기회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5편 이상의 제작 전망 더불어서 경기 방어주죠. 여기 시너지 효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적금 매수 찬스 보시기 바라겠고요. 김시은 연구원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DSE 가지고 왔습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이고 천연가스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에너지 관련 섹터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저번주에 소개했던 중앙에너비스와 DSE 뭐 더불어서 관련 종목군들 오늘 상한가 거의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장기가 이어질 것을 전망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제 기싸움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16일에 침공설도 나타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여행 금지 국가로 선정을 하게 되면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에 대한 일부 인력이 철수를 기도 하면서 이에 대한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관련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는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D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 관련 매출이 99%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100달러까지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있을 정도로 뭐 긍정적인 업황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난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해가지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친환경과 또 굉장히 관련이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유라든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더불어서 이제 긍정적인 업황이 이어지게 되면서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서부 경남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진주라든지 뭐 경상남도에 대한 뭐 약 50% 정도의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운 만큼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다음 날에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GSE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쉽게 지금 지금 마무리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단기 급등한 이런 종목들은 추격 매수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뭐 물론 조금씩 이제 상한가에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일단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GSE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천연가스 수혜주로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장주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다음에 들어갈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GSE라든지 뭐 천연가스나 원유 같은 종목군들도 상승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후발주자라고 움직였던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덜 오른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려보자면 뭐 알루코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쪽에서는 SH에너지 화학 같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특징주 GSE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알루코까지 함께 보자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뭐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이슬 전문가님 뭐 가능하신 분이시니까 CJ 프레시웨이 한 20초, 30초 부모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통상적으로 음식료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분기가 이제 비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투자 포인트는 이제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PER이 한 10배 정도 미만으로서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도 굉장히 좀 대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현재 지금 6%대 지금 급등을 켜고 있는데요. 36,700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